어떤 것도 너무 좋았지만 이 시니어 폭탄단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나도 키워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 키워줘. 내년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너무 멋있어, 너무 예뻐. 그러면 우리 다시 한 길로 가자는 뜻으로 기대자들 불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뒤에서 멋있다. 괜찮아.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다른 덥지만 마음은 굉장히 시원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냥 들어갈 수 없지요. 박수 주시면 모자란 노래가 나가겠습니다. 말해줘 아래 말해줘.
언니가 언니다 노래하면 안 돼 하지 마. 내가 항상 이러거든요. 항상 이랬어요 진짜. 근데 노래 잘하죠. 많이 늘었다. 아니 진짜 제가 아는 웃음 최조 강사 중에 최고예요. 최고. 최고. 얼굴 예쁘죠. 몸매 되죠. 몸매. 각설이 되죠. 이제는 각설이 쪽으로 나가도 앞으로 의상은 이렇게 입고 오세요. 앞으로 이렇게 오시고요. 오신 김에 웃음 체조 한번 하고 가자. 여기서요? 좋아요. 그래요? 네. 자, 해주세요. 너나 나나는 우리 내 가방 예쁘게 유행하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잘 어울려. 얘는 지나가는 동네 아줌마요. 아줌마! 아줌마는 그냥 아셔요. 너나 나나로 한번 해봅시다. 아, USB 어디 있어요? 저 여기 가방이요. 그 가방 좀 가져와. USB로 너나 나나 한번 우리 여러분들 하도 많이 해보셔가지고 많이 많이 해보셔서 너나 나나 다 동작 아시죠? 자, 우리 몸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색소폰 정우 오빠 긴장되지. 네. 이렇게 딱 신나게 했는데 분위기 깰까봐 긴장되지. 긴장하지 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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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소폰 연주는 또 아주 멋져요. 좀 기다려보세요. 자, 옷을 입고, 이렇게 입고, 최초로 또 웃음 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어르신들은 아니요. 다 꽃청장이야. 맞아. 자, 너나 나나, 이렇게 너나 나나 하면 끝나기 전까지. 목소리가 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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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어요. 우리 진혜심 지부장님. 어이, 네. 아, 이게 뭔 소리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돈 벌었으니까 가야겠네. 아, 진혜심 항상 옛날에 해성. 아니, 여기서 왜 해심이가 나오는 거야? 해심이 누구요? 너 그럴 수 있어? 아니, 이름을 옆집 아저씨 이름 불러. 철수야 미안해요. 네, 아이고 멋지게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 어르신 아닌가요? 오빠들 오빠 아니 잘못 불렀다고 맞짱 뜨질 않아요. 네, 모두 건강하시기를 제가 두 손 모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재밌었죠? 저희 소산단 시니어 봉사단에 이렇게 두 분 멋진 분들이 전라북도에서 정말 분위기 이끄는 최고 분들만 오셨어요. 두 분이 두 분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소산단 뮤직팀으로 지금 실시간 방송되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방송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왔다 갔다 하면 그 뒷모습이 됐다 큰거야. 그런거 조심하셔서 앞쪽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색소폰 연주 준비하기 전에 우리 김종천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는 김종천 두 분이 있어가지고 헷갈립니다. 자, 김종천 회장님 인사 말씀 시작으로. 왜 숟가락으로 하려고? 인사 말씀 청해서 들을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신년 회장 김종천입니다. 이렇게 멋진 날에 이렇게 자연 블루베리 농원에서 작은 음악회와 소산단 회원 여러분의 단합대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날씨와 여러 가지 여건을 이렇게 또 제공해 주신 정영수 우리 부회장과 사부님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멋진 날 우리 솜사탕 회원님들의 음악회와 단합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여튼 이 은퇴를 통해서 24년도에는 이 솜사탕 시민의 봉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솜사탕 시니어 봉사단 화이팅! 우리 오빠 들어가. 네, 아이 우리 회장님의 멋진 인사 말씀. 이분이 이제 마이크만 잡으면 말도 전해. 그러니까. 진짜 나날이 발전합니다. 이렇게 자리가 무서워. 회장님 취임하고 나서는 말씀을 더 잘하십니다. 야, 멋있다. 자, 이제 우리 그 오프닝 공연으로 색소폰 공연 멋지게 시작하도록 할게요. 모셔보겠습니다. 잘 어울려. 자, 준비하는 동안에 네, 솜사탕 시니어 봉사단 소개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솜사탕 시니어 봉사단은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 일반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긴 하지만 가수 못지않게 그리고 연주자 못지않게 멋진 연주 그리고 멋진 노래 실력을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 솜사탕 시니어 봉사단 눈여겨보시다가 또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재능 기부도 하고 있지만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저희를 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공연이 자꾸 늘어나요. 제가 카트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솜사탕 시니어에 대한 그 문의 전화를 제가 받아서 다녀오기도 했거든요. 시니어라는 솜사탕 시니어라는 이 말이 더욱더 그 전라북도에서 이름을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저도 뒤에서 많이 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니어 봉사단 회장님 비롯해서 사무국장님, 재무국장님, 부회장님들 그리고 회원님들 많이 응원 주시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네. 자, 우리 그 전라북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최고로 잘나가는 시니어들의 멋진 공연단 함께 꾸려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하고. 네, 반갑습니다. 회사 본부는 디자이너 이정우입니다.
연주와 또 연주 몇 곡 준비하셨어요? 두 곡하고 노래 한 곡도 청해서 듣도록 할게요. 색소폰이면 색소폰, 노래면 노래! 같이 다녀가신 우리 노래하는 디자이너 이정우님의 멋진 무대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보였지. 중간중간에 안 보였어, 악보가 내가 볼 때. 자, 노래를 또 한번 하셔야죠. 네. 두 번 해도 돼, 목표는. 세 번 해도 돼, 그냥.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참는 동안.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는 목표를 보겠습니다. 네. 안 나오면 이거 가겠습니다. 옥경이 갑니다. 박수!
빨리 오셔요. 빨리 나오세요. 아이고. 오세요, 오세요. 하지마 오면서 막가셔. 아니 그러면 우리 회장님 여기 옆에서 꽃 떨어뜨릴 수 있어요. 아니 여기 여기 꽃이 제일 예쁜 걸로. 네. 그 가위 있잖아. 아이고. I'm gonna make you mine.
아유, 서울 빙고까지 멋지게 또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모셔볼까요? 가푸른 남자. 아유, 의상부터 선글라스부터 그냥 나만 꽂을 수 없어. 그 가푸른 거하고 좀 안 어울려. 그쵸? 그 무슨 가푸른 남자 말고 뭐가 어울릴까요? 춤추는 남자, 돌리는 남자, 강남제비. 앞으로 남자였는데 네. 아, 오늘은 불빌리 동작의 남자로 소개했습니다. 와, 나날이 발전하십니다. 네, 저는 김대에서 좀 뭐하러요? 그런데 사무장님이 직접 저를 데리고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그만한 그 약점 조금 먹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그럼 음주 방송이네? 음주 방송이네. 그런데 오늘 정말 고기 너무 맛있었죠? 예. 그 고기를 제가 고기를 며칠 전부터 포장을 해가지고 숙성을 시켰습니다. 진짜. 그래서 음주 공연 봐줄게. 가져야지. 자, 어떤 노래로 인사를 드릴까요? 빈손으로 먼저. 네, 알겠습니다. 자,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진짜 양손 가득이 고기를 사오시고 맛있는 거 사오셨는데 갈 때는 빈손으로 가기. 다 맛있게 먹었어.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말씀도 잘하세요. 그죠? 예. 예예. 내가 말을 안 들리네. 이게 기계 제 거 아니어가지고.
그러면 쫓겨납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하고 왔어요? 다 반대만 풀면 엘프네 했어요. 안올 거면 선곡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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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진짜 우리 오빠들 놀리는 재미에 너무 재밌어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올 거면
네. 육상력도 있었죠? 수상해. 아, 수상해, 수상해, 수상해. 이번에는 연매출 7억을 넘어서 10억을 지금 거의 부정하다. 신중하시네. 멋진 입장수. 우리 정정곤 사랑한 여기 반짝이 모자이크로 하겠습니다. 이러던 이미지는 좀 나아졌어요. 앞으로는 또 우리 종찬 오빠처럼 이렇게 반짝이를 입고 배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바쁘신 일과에 근데 영상보다 반짝이가 신경 분사단이 얘네들이 한번 해주시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작년부터 또 준비하고 있어요. 샬라이 화이팅! 화이팅! 10년 이상
아니다.